지진이었습니다. 집안이 쩍 금이 가고 세상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은 사람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을 저 지하 청청 아래에서 땅을 받쳐들게 하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억 천년 어머니의 아들과 딸들이 그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땅 신달자 시인의 시를 전해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4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62화. 네, 10월 초입 대바람이 가을 정취 묻어나는 높은 하늘도 또 햇살도 풀꽃 향기와도 눈 맞추기 전에 가을 찬바람이 겨울 찬바람이 가을을 송두리 밀어내려나 싶은 네 살짝 심통난 초가을 같은 초겨울 같은 10월 첫 주였죠. 라디오 금천의 가을 프로그램은 그래도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요 뉴스 라인이 이승호 국장님이 진도로 해서 한영진, 이유림, 박세솜 앵커가 일주일에 두 번 금천의 핫한 뉴스를 가지고 청취자분들께 금천의 뉴스 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 컴백하는 라디오 금천의 대표 팝 음악 방송이죠. 퍼포저의 음악 여행도 네, 다음 주부터요 꼭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죠. 2018년 3기 교육생들이 네, 이제 다시 방송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라디오 스타 강의 수료 후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가지고 첫 방송이 시작되고 있는데 라디오 금천의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이고 싶다고 네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김미나 하채린의 문화의 예술로 금천을 이어보는 금천 문화 링크가 10월 1일 첫 방송을 고고하게 올렸고요. 또 이어서 이어지는 부드러운 실버 청춘 이원하 DJ 브루스리의 즐거운 인생 다양한 스포츠 댄서의 매력을 전하는 감미로운 음악과 댄스 매니아들을 매료시킬 브루스리의 방송이 여러분들을 네,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예정된 프로그램으로는 금천 주민의 건강을 줌바, 춤바람으로 휘어잡겠다는 DJ 류희춘의 줌바인 뮤직 네, 이 또한 여러분을 신나게 찾아갈 것입니다. 중년의 건강 정보와 또 편안한 음색, 향수의 음악으로 조용하게 다가갈 김경희 DJ의 실브라도 네, 이 방송도 그리고 조혜진 DJ의 알뜰 잡방 프로그램도 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네, 방송에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금천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엣지있고 개성있는 공동체 방송으로서 주민이 주인인 말라디오 방송으로 정말 앞으로 폭풍 성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려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종방되었죠? 미스터 션샤인 OST 노래 이방인 박원이 불러줍니다. 잃어버린 듯한 길을 걸어도 형용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를 가둬두네 달빛조차 숨고 없는 밤 어김없이 그댄 빛나고 끝이 없는 새벽을 지나 오네 조금씩 짙어져 가는 감정에 연일 그대를 그리지만 또 바람 안보다 걸음을 멈추어
떠오르네. 현실을 바라보네. 다시 눈을 감아 내겐 과분한 꿈을 꾸었소. 맴도는 그리움이 주는 괴로움마저 달게 받으리. 끝이 없는 새벽을 지나 이방인, 션샤인, TV 드라마가 너무 성공, 감동, 그런 방송이었죠. 성공적인 방송이라고. 아직 그 감동, 노래 들으니까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오늘의 윤명숙의 사랑채 62화 초대 손님은요. 금천의 화탄? 네, 실버 청춘. 금빛 노을극단 단장님과 대표단은 네,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사랑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기술은요, 네, 새롭게 우리 사랑채 다시 컴백했죠. 포포지 이현희 PD님,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방송에 네,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PD님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이 시간 질문으로 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단장님은 한복 곱게 차려입으시고 너무 고우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 차례로 본인 소개와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단장님부터 예. 네, 차례로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금빛 노을 인형 극단. 저는 단장이라는 표현보다 대표, 대신 발표하기 때문에 대표라는 말을 주로 쓰지요. 네. 황영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같이 오신 단원님께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빛 노을 인형극단 단원 네. 김영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서울주간 행사에서 네, 노을극단 인터뷰를 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 시상식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때 인터뷰 전 체험부서에서 저희랑 인터뷰 방송을 했는데 예. 그래도 대표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표님 시상 소감과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잘 알려졌다시피 서울시 전체 15개 공동체 안에 뽑혀서 저희 무척 감회가 네. 새로웠죠. 네, 네. 단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결과라 더 뿌듯했고 2년 3개월 되었지만 100회가 넘는 공연을 갖고 상을 탔 때 우리가 작년 하와이 115주년 이민 공연
갔을 때 그 아, 교민들이 네. 반겨하시는 모습이 네. 정말 주마등 같이 스쳐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난 이 인연극 찾아가는 인연극을 네. 지속해야겠다. 하는 다짐의 기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와이까지 네, 예. 날아가셨군요. 예. 그때 하와이 가셨을 때 몇 분이 나가셨나요? 저희 10명이 갔어요. 아, 그랬겠어요. 예, 예, 예. 네, 네. 얼마나 우리 교민들이 반가워했을까.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특히 옆에 계신 김영자 단원님은 네네. 어떤 어르신이 손을 붙잡고 며느님 닮았다고. 아, 네, 그분이 네네. 금천구에 사셨어요. 어머나,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겠다. 맞아요. 거기 외국에 나가 있으면 고향, 그쵸? 예, 그쵸. 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 전통 인연극으로서 또, 어렸을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그쵸. 하는 그런 인연극단이었으니까 예, 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 노을 인연극단이 창단이 된 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정말 금빛 노을극단 이렇게 창단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떡할까요? 먼저 네. 단장님께서 네. 2016년 6월 네. 7일 날 독산 3동 네. 주민센터에서 야외 공연 의뢰가 왔어요. 아, 근데 그전에는 극단이 꾸려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금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동화구연 재능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전에 제가 인연극을 조금 시작하다가 이게 단원이 결성이 안 돼서 인형은 있는데 계속 유지 못했는데 저에게 동화구연 교구 만들기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인형을 나눠주고 우리 한번 해볼래요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막상 공연을 해보니까 정말 동화구연으로 이게 닦여져 있어서 그런지 감정 표현이 리얼해갖고 그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 그런데 그 길가에서는 버스도 지나다니고 시끄러웠지만 그리고 막도 없어서 행거에다가 검은천을 하고 의자도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했는데 그 후에 너무너무 그 뭐랄까 성취감을 느껴갖고 아 우리 계속 이거 하고 싶어요 해서 네. 인연극단이 그때부터 결성되었어요. 아, 예. 네. 그랬군요. 그럼 이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땐 단원이 몇 분이며 지금 또 이제 얼마나 됐는지 그동안 예, 공연은 또 몇 회나 했는지 네. 그때는 그때도 한 10명 정도였는데 중간에 이제 한 2명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하와이 갔다 오면서 남자분이 네 분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12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스텝으로 막을 설치해 주시고 힘든데요. 예, 저희가 그거 엄청 힘든 맞아요. 예, 힘들어서 그분들이 도와줘서 지금은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김영자 단원님도 처음부터 그럼요. 네, 같이 예. 하셨군요. 아, 네. 그러면 어제 3년? 3년이 2년, 좀 못 됐어. 아, 그렇게 2년 3개월. 아, 네. 이제 공연한 인연극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은 어떤 곡이고 또 연습은 주로 어디서 하는지 우리 김영자 단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그 아기 동동이는 이제 선생님이 인형으로 이렇게 했지만 네. 며느리 방귀 복방귀는 저희가 직접 스펀지를 깎아서 그래요?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악사를 맡았는데 네. 저는 라이브로 그때 대사를 쳐야 되거든요. 앞으로 네네. 나왔어요. 네네네. 아 나와서 하는데 아우 관중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네, 너무 네. 긴장해가지고 맞아 맞아요. 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선다는 게 네, 그렇잖아요. 뭐 처음이었고 네. 너무 너무 힘든데 지금은 잘하시죠? 예 베테랑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젤로 잘하는 네. 인형 중에 하나고 아 며느리 반기가 복반기 예. 그게 가장 인기가 있군요. 예. 네 그 내용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형극이 네.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근데 우리 김영자 단원
이 굉장히 노련해져 갖고 그냥 네. 관객을 말하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아니 나이를 먹어 가지고 이렇게 배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배우가 되셔 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네. 좋아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네. 걸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팀장님 덕분입니다. 아, 맞아요. 네. 얼마나 본인이 재밌고 또 즐기면서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삶의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인형도 직접 만들고 또 뒤에서 인형을 움직이면서 공연을 하려면은 많이 힘이 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 갈수록 공연 횟수도 늘어나고 인정받고 정말 초청이 빈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극단의 원동력 이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예, 인형을 만들면서의 성취감 그다음 공연하면서 관중들과의 소통 이런 거에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맞아요. 나도 이런 걸 해낼 맞아요. 수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저희 단원들의 네. 자랑은 열정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공연 하루 전에도 어디에서 공연 의뢰 왔는데 될까요? 하면 100% 참석.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예, 이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 보니까 나이만 먹는 거지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예, 그걸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흔히들 나이 든 사람은 뒷방 늙은이라고 생각해서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방송에서 잠깐 들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이 제일 높아질 때가 높을 때가 60대 후반이래요. 네. 그때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 또 주민과 즉 뭐 세계적으로도 하와이까지 가셨으니까 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내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극단을 이렇게 해서 금천구의 금빛 노을 극단이 정말 서울시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인형 극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자부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밴드에서 대본 때문에 살짝 이렇게 밴드를 검색을 해봤더니 추석 연휴에도 문화정원에서 공연한 추석 연휴에 문화정원에서 연습을 하셨다고. 공연 대비해서 막대 인형극이 아닌 오픈 인형극을 위한 연습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김인재 선생님께서 그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연습을 하고 계셨나요? 막대 인형하고 오픈 인형극하고는 이제 막대 인형은 저기 막 뒤에서 이제 인형을 들었다 놨다 움직여서 움직여서 하는 건데 오픈 인형극은 인형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서 그거를 움직이면서 인형을 안고 인형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하는 건데 이제 막대 인형하고 그 차이점은 막대 인형은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깨 같은데 팔 같은 게 많이 힘들어요. 그렇겠다. 앉아서 하는 건데 그렇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막대 인형 처음으로 우리가 접해봤는데 이제 이 금천 그 저기 인형극 축제에 우리가 그 오픈극으로 그래요. 복터를 간 총각을 이제 오픈 인형극으로 할 건데 그거를 지금 요즘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 며칠 날 하나요? 10월 20일요. 이달이군요. 11시와 4시 두 차례 공연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정원입니다. 많은 분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20일 오픈 인형극을 문화정원에서 2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1회 때 한번 그때 바로 인형 극단을 만들 그러니까 공연을 별로 다니지 않고 활동하고 있을 때 보니까
1회 금천 인형극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가서 그 춘천 인형극제에서 그 네네. 프로급 인형극 단원들이 와서 하는데 와, 금천 인형극제는 금천구 구민이 했으면 그런데. 좋겠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네. 우리 단원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네, 드디어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예.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 잘하신다는 뜻이겠죠. 네. 네, 저희도 한번 거긴 가고 싶습니다. 예. 10월 20일 네, 예. 문화정원에서 금천 인형극제 제3회 예. 네,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오픈 인형극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인형극을 보면은 어르신들이 하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인형 가지고 이런 그 인형극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가입 절차 또 자격 이런 것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인형 단원이 될 수 있는지 뭐 비용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자세한 안내 우리 김인재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60세가 이상은 자격이 되는데요. 네네. 60세가 되어야 단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군요. 네. 금천구 주민이라 해야 되나요? 주민이 아니래도 한 2%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후진 양성으로 네네. 신입 단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네네네. 그게 좀 예, 그래서 지금 젊은 40-50대 엄마들에게 인형 저희가 처음 공연한 인형을 줬어요. 연습 네. 같이 저희가 한번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연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네. 예, 좀 예. 젊으신 분들. 네, 젊은. 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로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빛노을 인형극단이 계속 유지되려면 저희 인형을 후진들에게 맞아요, 예, 맞아요. 물려주는 거예요. 이쪽에 전수를 해줘야 네, 되니까 그 기간 예, 예, 될 예, 예, 때까지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비용은 네. 마을공동체 지원금으로 아, 하고 그렇군요. 있고 네. 저희가 다니면서 어려운 거는 이제 모이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맞아 식사도 하셔야 되고 교통편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편은 저희 그냥 자비죠. 예, 그다음에 식사 비용은 서로 아 오늘 누가 생일이야 생일 턱내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서로 밥을 사겠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조금 네. 그런 게 비용 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네. 우리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 맞아, 맞아. 예, 예. 그것 때문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인형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하려면 어디서 하나요? 예, 지금 LG 센터, LG 네. 센터 2층 솜씨방인가 사랑방, 사랑방을 평생학습관에서 빌려줘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시흥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의뢰가 오면 연습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월수 일주일에 두 번 공연 일정이 없는 날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형극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인형극을 해주세요? 그렇진 않죠. 만약에 공연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떤 인형극을 하겠다 하고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해가는 거죠. 미리 이제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인형극이 있는데 선택을 하세요. 예, 예. 그럼 그분들이 선택을 하면 그걸 준비해 갖고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어쨌든 앞으로도 승승장구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어떤 희망 같은 거 있으시면 두 분께서 차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다음 달 11월 16일 날 일본 고베, 그러니까 오사카죠. 오사카는 네. 백제 후손들이 네네. 제일 처음 건너가서 제일교포가 많은 네네. 마을로 알고 있어요. 네네. 거기 3박 4일 초청 공연이 있어서
거의 비행기표, 스케줄표 다 나와 있고요. 아, 다음 바람이 있다면 고려 후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한번 가서 공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다 비용 문제 때문에 예, 그게 큰 문제인데 할까 여력이 있는 한 꾸준히 자 우리 금천구에서도 활동하지만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떤? 예, 저희 같이 있게 하는 거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잠깐 쉬면서 단장님 좋아하는 신청곡 청해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네. 다시 돌아올게요. 어떤 노래 신청해드릴까요? 네, 에버그린이요. 아, 예. 네, 에버그린. 네, 에버그린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금천 윤명숙의 사랑채 62화 금빛 노을극단 황영희 단장님과 김영자 단원이 함께하는 사랑채 2부 인생 스토리 소소한 이야기를 상큼 달달하게 전해드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2부는 재미있는 인생 스토리 시간이거든요. 네. 두 분께서 차례로 언제부터 금천구에 와서 살게 되셨으며 또 고향은 어딘지 네 단장님부터 먼저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금천구에서 태어나 제 주소가 시흥 1동 123번지입니다. 본적이 그래서 아, 초년 네. 청년 시절 노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야, 정말 네. 토백이죠. 네. 저는 시흥 초등학교 네. 50회 졸업이에요. 여기 금천구에서 시흥 네. 초등학교 하면은 네. 아주 끈끈한 맞아요 정이 그렇더라고요. 네, 예, 예, 담겨져 지금 있죠. 지금 뭐 몇 회? 글쎄요, 잘 모르지만
100회가 넘었다고 100회가 넘은 지 오래됐죠. 네, 네. 예, 예. 야, 대단하시네요. 예, 예. 지금 그 선생님 연세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50회로 할게요. 네, 우리 김인자 선생님은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군산에서 살다가 네. 75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구로동으로 이제 네네에서 살았어요. 구로동에 살면서 이제 아이 둘째를 낳고 독산동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시부모님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금천구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 몇십 년 살으셨다 그렇죠? 예, 한 28년. 네. 정말 아니 금천구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금천구에 오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오히려 좋잖아요, 여기가 살기가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단장님 젊은 시절 활동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전문적인 직업이나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금천구에서 교직 생활을 30년간 했습니다. 어쩐지. 하고 나서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할 게 없나 배운 게 많아요. 뭔가 해보려고. 그런데 제일 제 적성에 맞는 게 동화구연을 배워서 그냥 무료 강좌로 지금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가 인형극단이 결성이 된 거죠. 아, 어쩐지 그러셨군요. 아니 그럼 초등학교 아니요 중고등학교 문일에도 근무했었고 동일에도 근무했습니다. 아니 무슨 과목이셨나요? 다들 그걸 궁금해하시는데 예. 가정 과목이었습니다. 아, 어쩐지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우리 김영자 선생님께서는 뭐 어떤 활동이나 하셨던 게 있으셨나요? 예, 저는 이제 주부로 살면서 이제 시부모랑 같이 사시다가 시부모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여유가 생겼다. 우연찮게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가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젊어지더라고 마음이 맞아요. 젊어져 맞아, 마음이 맞아요. 젊은 애들하고 같이 그러셨군요. 거기서 한 13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집에 쉬었다가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게 없나 하고 이제 찾아다니다가 노인복지관에서 동화구연을 이제 그러셨군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장님 만나게 된 인연도 너무나 좋은 인연이다. 그죠? 아니 그럼 단장님 여기서 태어나셔갖고 어떻게 또 여기 이렇게 사시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었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예, 결혼은 이제 잠시 직장은 여기니까 다른 타구에 갔다가 그래도 직장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어떻게 연애 결혼 하셨나요? 그 결혼 이야기 재밌게 좀 들어볼까요? 친구가 신혼 집들이 하잖아. 요새도 하는지 하죠. 집들이 하죠. 가서 지금의 한방지기를 만났습니다. 그 연애를 하셨군요. 몇 년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뭐 오랜 하진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친구 부부가 있으니까 중재 역할을 해서 끊어질 맞아. 뜻하다가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으로 꼬리를 하게 됐죠. 그래요. 아니 우리 김인가 선생님은 군산에서 군산에서 이제 살았는데 서울에 고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중매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한번 봤죠. 그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서울로 와야 되나 다 떨어져서 맞아요. 와야 되잖아요. 친구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고민 끝에 이제 그쪽에서 또 막 저게 좋다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같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그러잖아요. 복스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매니까. 만매느리지. 타고났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결혼을 해가 중매를 네. 해가지고 어. 서울에 와서 서울 생활을 어. 하게 됐죠. 그때. 그럼 지금 자녀는 몇 분이나 두셨어요? 3남매요. 아 그래요. 선생님들도 네. 2인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그 시절 때는 요즘 자녀 문제를 굉장히들 문제도 많고 그런데 어때요? 그때 혹시 사춘기 뭐 그런 거 속색이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네, 그러지는 안 했는데 이제 네. 시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그 어려 아이들 키우는 때는 별로 힘들지 않게 아이들 키운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있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난하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면은 시험 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 공부 스트레스다. 네, 그렇게 공부 스트레스인가 네. 봐요. 그래가지고 네. 시험 볼 때만 되면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러니 아픈 일 공부할 수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네. 그 마음대로 안 되네. 네. 다시 키우는 거는. 네. 아니 그 담당님께서는 학교 계셨으니까 아이들 문제 뭐 문제 아이들 혹시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진 않았나요? 예. 네. 했죠. 네. 혹시 기억나는 거 뭐 그 시절 때는 어떤 글쎄요. 그 시절에는 요즘 같지는 않고. 그렇죠. 네. 제가 항상 후회된 게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기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그래서 가끔 제자들 만나면 야,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네.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아이들이 그 성향이 있는데 그렇죠. 어른 잣대로 그러니까 선 맞아. 교사 잣대로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너 왜 그런 행동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게 많은 후회가 되더라고. 너 왜 숙제 무슨 일로 못 해왔어? 이렇게 물어보지.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너 몇 번째야? 이런. 맞아요. 예, 그거 네. 지금 후회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이들, 자녀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으로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쵸? 너는 해야 돼.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달건질 하고, 책,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 네. 건데 지금 아이들은 자유롭게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게끔 해주는 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른 집 아이는 어디 가고 예, 뭐 그게 잘하고 참 안 좋은 건데 비교하는 맞아요. 게 예. 그래서 더 아이들이 더 힘들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제 다시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젊었을 때 어떤 일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네. 글쎄요. 다시 간다면은 교직 생활을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예, 배려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보고 싶고 좀 더 동화구연이나 인형극을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다시 재도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저기 스님은 만민느리로 사셨으니까 네. 평생을 이제 시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네. 네, 생활을 하면서 네. 그때는 이제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재력이 있어가셔가지고 이제 그런 네. 거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느끼질 않았는데 이제 마음 맞아요 마음고생 그런 거 자유롭지가 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 때 다 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만민들 네. 여자들이 네. 그러고 살았어요 네. 그 지금 큰 자녀분은 뭐 결혼해가지고 지금 인천에서 살고 그래요 스님 저기 따님이시면은 어떻게 지금 엄마를 바라보는 따님들은 굉장히 어떤가요? 예. 인연극도 흐뭇해하고 네.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딸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맞아 그러실 예, 것 같아요. 예. 다 결혼들 하셨죠? 예예. 예. 네. 그래도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며 정말 또 내게 여러 가지로 고맙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가장 소중한 거는 첫째가 가족이죠. 그렇죠. 예, 가족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해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두 번째로 고마운 분들은 저희 금빛 노을 인형극단 단원들입니다. 네. 항상 저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마음이 맞고 열정적으로 대해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 교수님도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이죠. 네, 첫째는 네. 가족이고 서로 저기하고 인형극 단원들이고 건강이 하는 건강이 예. 맞아요. 네. 이제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힘들었다. 네. 뭐 인생이 있었어. 이제 인형극단을 떠났어. 내 인생이 있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다 하는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예, 저도 사실은 맏며느리거든요. 사실은 맏며느리래도 시어머니가 아이들 다 키워주셨는데 시어머님이 편찮으셨을 때 막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친정어머니도 같이 모셨어요. 한 집에서? 예, 예, 한 집에서. 그때 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간에 미묘한, 미묘한 갈등. 그때 드라마가 강부 하고 연기 탤런트 있죠. 그분이 연기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연기 스타일이고 아니 친정어머니 여운기 스타일이세요. 네.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강부자님 스타일이라서 은근히 그때도 그분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혼자 웃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간 양부모님 모시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아니 그리고 양부모님이 몇 년이나 같이 계셨나요?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쭉 같이 아니 저도 살짝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엄마 친정엄마는 딸네 집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죠. 그거 사 당당해요. 아 그래요? 내 딸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 우리 아들 집인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요. 표현을 안 하지만 제가 퇴근에 들어오면 시어머니 시어머니대로 저한테 기회다 대고 얘야 오늘 외할머니가 쩌쩌쩌쩌쩌. 맞아.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도 야 니네 시어머니가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셨어. 어머니 어쩌면 저하고 똑같아.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는 굉장히 좀 성격이 내성적이시라 좀 당해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저희는 친정 어머니가 더 세셨어요. 정말 저희 희망사항이었어요. 좀 강한 성격이면은 막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당하셔갖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약간 시어머니한테 죄송했죠. 네. 친정어머니가 당당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저는 반대였어갖고 좀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두 분이 다 한 해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만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서로 사시면서 의지를 많이 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웅다웅 하면서 있어도 만약에 그냥 좀 그러시면 걱정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드셨던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그 시절 때는 더러 그런 상황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어림도 없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만면들어서 시부모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 한번 툭 터놓고 시부모 이야기.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시간 내주셔서 지금 이후에 또 어디 가셔야 된다시죠? 독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활동 을 하러 가야 돼요. 10시 50분. 그러면 지금 인형극단 말고 지금 하는 게 할머니 동화 이야기 구연 그거를 같이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특별 양성해 갖고 일주일에 3번 유치원에서 옛날 이야기 그냥 저희가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그냥
동화 구연으로 교구를 들고 하는 건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그냥 외워서 100% 외워서 그냥 교재 보지 않고 교구도 그냥, 없이 그냥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릎팍 교육이라 해서 그냥 오손도손 앉아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죠. 혹시 선생님도 김민석 선생님도 그 동화 구연 같이 하시나요? 네. 예, 동화 구연은 선생님은 저기 데이케어 센터, 금천 데이케어 센터 어르신들한테 가서 예, 봉사 활동하고 있어요. 어르신들께 하고. 예, 저희 단원들이 인형극 이외에 이렇게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 상관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활동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렇죠? 할 일이 많은데 잘 찾아서 지금 어르신들이 동아구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교재는 이렇게 내용 같은 거는 숙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집에서 연습하시나요? 연습도 하고. 가서 노래도 불러줘야 돼요. 어르신들은 가요를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 흘러간 노래. 노래도 불러드리고, 동화구연도 해드리고, 하다 보면 같이 즐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셔서, 정말 훈훈해집니다. 황영희 단장님을 만나서 제 2의 인생을 맞아요.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끝으로 단장님께서 앞으로의 희망이라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단원들에게라든지 어떤 메시지 같은 거 끝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저희가 정말 103회라는 공연을 했거든요. 거의 2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매번 한 번, 1회씩 공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그 열정적인 태도로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신 닿는 데까지 건강하게 활동하기로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자 선생님께서도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인형극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열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엔딩곡으로 우리 김영자 선생님의 신청곡 청해 주시면은 엔딩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곡? 보약 같은 친구요. 보약 같은 친구. 들으면서 오늘 이 방송 끝을 맺을까 합니다. 두 분께 방송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또 찾아가는 널 어머니 같은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금천을 지키면서 노년의 열정을 불태우는 멋진 인생 금빛 노을극단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곱고 또 귀엽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건 퍼내고 또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닳지 않는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시리도록 그리운 가을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유명숙의 사랑채. 일교차가 심한 10월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도요, 미리 챙겨 맞으시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뜨거운 홍차. 한 잔 드시면서 오늘 좋은 하루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일 거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친구야.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 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